안녕하세요. 자락과 전문의 박대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척추의 골절 그리고 척추에서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 보시면 일단은 척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냥 기본적인 그냥 척추의 모양 그리고 구조에 대한 간단한 기본적인 해부학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척추의 골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퇴행성 병변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일단 척추뼈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계실 건데요. 우리 목뼈, 등뼈, 허리뼈 이렇게 나눠져서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수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경추 7개, 흉추는 12개, 요추는 5개 이렇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이 뒤쪽에서 본 모습인데요. 뒤쪽에서 이렇게 모양만 봐도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이 가실 겁니다. 이렇게 모양이 약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흉추, 요추, 그리고 경추가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생겼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옆에서 본 모습으로 보면 약간 이렇게 S자 형태로 되어 있는 모습을 아실 수 있는데 가장 건강한 모습에 이렇게 커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이제 척추뼈 같은 경우는 번호로 이렇게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경추부터 경추 1번, 그래서 C1이라고 부릅니다. 경추 1번이고요. 그 다음 경추 2번 해서 쭉 가가지고, 흉추, 그 다음에 요추 1번 해서 쭉 해서 요추 5번까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디스크 있을 때, 뭐 요추 4, 5번에 뭐 디스크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 식으로 할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뼈들의 이름이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 경추 1번과 경추 2번의 뼈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아틀라스라고 하고요. 한자로는 환추라고 하고요. 경추 2번은 엑시스, 축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모양이 그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하는 역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이 경추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 한자로 환추라고 부르고 경추 2번은 이렇게 축상돌기가 있어서 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축추라고 부르는데요. 이 영어 아틀라스 이름은 사실 이 모양과는 관련이 없고요.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틀라스는 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 아틀라스의 이름을 따서 온 건데요. 땅과 지구 사이를, 땅과 하늘 사이에서 지구를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틀라스인데, 그 아틀라스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 경추 1번을 아틀라스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우리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그런 척추 1번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경추 1번은 아틀라스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은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건 제 방법이긴 한데 예전에 외울 때 경추가 몇 개인지 외우려고 하면 이렇게 기역자가 7자처럼 생겼으니까 이렇게 경추 이렇게 해서 경추는 7개 이렇게 외우시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척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몸에 기둥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기둥 역할 말고도 또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바로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로서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이 척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을 우리가 척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뇌와 척수 이두 가지가 합쳐서 이제 중추신경계라고 하는데요. 그 중요한 중추신경계 신경이 이 척추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척추를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요.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척추에 있는 구멍이라고 해서 추공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가 추공이고요. 그래서 이 추공으로 이렇게 척수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옆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 뼈와 그리고 밑에 이제 뼈가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요 사이에 구멍이 또 하나 있거든요. 요 구멍을 우리는 척추와 척추 사이의 공간에서 추간공이라고 부릅니다. 척추와 척추 사이의 구멍. 그래서 이 추간공은 바로 여기를 말하는데요. 여기 이 추간공에서 이 척수에서 나오는 이 줄기 신경이 이렇게 추간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줄기 신경을 우리는 말초 신경으로 가는 뿌리다. 그래서 신경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척수 그리고 신경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공으로 지나가는 척수신경이 줄기가 있고, 추간공으로 나오는 척수에서 나오는 이 신경근들이 이렇게 추간공으로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제가 왜 자꾸 하냐면은 바로 이제 디스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디스크의 병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